네 마리를 낳았어요. 근데 암컷 두 마리, 수컷 두 마리. 얘들이 지금 30일 딱 됐습니다. 한 달.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량하에다가 애기들 모양새에 대해서는 제가 뭐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잘 아시고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. 근데 얘 이제 부견은 우리 황구 대들보 황대호, 황대호와 우리 황순이. 황순이가 이제 1년 딱 됐는데 초산이지만은 새끼 관리를 잘하네. 새끼들이 부견, 모견을 거의 반반 닮았는데 참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봅니다. 너무 이뻐서. 다들 건강하고. 요즘 같으면은 애기들도 잘 살만하겠죠. 좋은 날씨에 시원하고 애들이 아주 잘 먹고 잘 뛰는가요.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신도깨 월드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잘 보시고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. 감사드립니다. . 얘가 방금 소개한 우리 애기들 어미입니다. 우리 황순이. 우리 처음 공개는 했는데, 자, 눈을 한번 잘 보십시오. 눈도 참 좋죠? 완전 늙은빛의 흑황구, 진황구인데, 우리가 지금 처음에 공개하는 애입니다. 이번에 새끼를, 와, 정말 좋은 걸 낳아가지고, 이뻐요. 황순아, 얘하고 황대호고, 지금. 젖도 아주 풍부하고, 아주 뭐, 하루 종일 젖만 줘요. 애들이 참 건강하네요. 많이 예민해요.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진 찍는 법에 가지고 긴장을 보고 있어요. 이쁘죠? 멋있죠? 몇 개월? 얘가 이제 지금 딱 1년 됐습니다. 1년. 10한 3개월? 1년 조금 넘었네요. 첫 배는 뛰고 한번 걸르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국정에 와서 제대로 좀잘 올려놨더니 좋습니다. 아주 좋은 작견들을 낳아서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, 이쁜 아이라 젖이 아주 풍부해요. 그래서 애들을 잘 먹이고 있어요. 우리 황순이.